가난한 재순 씨는 일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아왔다. 부산에서 시부모님을 모시며 장사를 하고 그 돈으로 산청의 친정 부모님께는 이 산을 사드렸다. 감나무 한 그루 없이 곶감을 만들어 팔던 친정 부모님이 땀 흘려 가꾼 산. 재순 씨 부부는 9년 전 친정 부모님이 계신 산청으로 들어왔다. 힘든 일은 같이 해야 되거든. 뭐 여자 남자 뭐 이렇게 뭐 이거는 여자가 하고 이거는 남자가 하고 그게 아닌 것 같아. 특히 저 시골 일은 다 같이 이렇게 해야지 서로가 좀 덜 피곤하고 또 서로 더 위해주고. 예, 그래서 일이 하면은 제가 여기서 저만큼 뵀잖아요. 남편이 저만큼 덜 뵈도 되잖아. 그죠?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. 슈퍼마켓을 할 때부터 지금까지 동갑내기 부부는 줄곧 함께 삶을 일궈왔다. 많이 하셨어요, 아버님? 예. 어제 먹고 나왔어. 그 많이 뵀다. 어? 응? 당신 많이 뵀어. 술 드시는 게 얼마나 남자만큼 하시는데. 아니, 기분도 더 잘해. 기분이 잘해. 왜 잘해? 당신 잘하지. 남자 잘하지. 저보다 잘하나니까. 남자 잘하지. 열심히 뿌리면 해. 어차피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남겨놓고 갈 테니까 모든 재산은. 물 좋더라 밑에. 어? 밑에 물 좋아. 한 가자. 가서 비가 왔네. 어? 며칠 전 비가 내리더니 숲속엔 폭포가 생겼다. 아, 좋다, 야. 진짜 좋다.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지. 부산에 사는 동안 재순 씨는 남편과 함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쉼 없이 일했다. 수고한 날들을 지나 더없이 좋은 오늘을 살고 있다.